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유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체리 에이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케치를 간단하게 H 연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는 컵의 모양을 마음껏 좀 바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카페에 가면 예쁜 컵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일단 자료에 있는 컵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체리 말고 뭐 딸기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과일 에이드로 바꿔보셔도 되겠죠. 체리 에이드로 연습을 하시고 딸기 에이드도 좋고.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에이드 종류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컵이 유리컵이니까 과일들이 조금 왜곡돼서 보일 수 있겠죠. 얼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에이드 부분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간단하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는 레이어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래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먼저 이 에이드가 약간 그런 핑크빛이 나고 있죠? 핑크빛으로 채색을 해줄 건데, 소프트 파스텔 선택하고, 우리 정말 소프트 파스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 그레인 반전을 시켜둔 소프트 파스텔이 진짜 음식을 그리는데, 되게 제 스타일로 음식을 그리는데 좀 최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핑크빛의 에이드 색깔을 해주고, 그 다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아랫부분에 이렇게, 그리고 이쪽 체리 부분 쪽에 레드. 지금 색깔을 묻혀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게 요 에이드 컵에 들어가는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진한 색깔 선택해서 아래쪽 가장 어두운 부분을 또 색깔을 칠해줍니다. 자, 우리 스케치 끄고 한번 또 볼게요. 이 소프트 파스텔 브러쉬가 정말 웬만한, 저는 이걸로 동물도 많이 그리거든요. 웬만한 그림은 다잘 소화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외곽을 깔끔하게 안에는 우리가 손가락 툴로 잘 문질러서 블렌딩 시켜줄 거기 때문에 외곽만 신경 써서 색깔을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스케치를 켠 상태로 여기 가장 첫 번째는 이 얼음들의 어두움을 칠할 거거든요. 얼음도 유리처럼 반짝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얼음의 외곽 부분은 이런 진한 색상이 나오고, 가운데는 좀 화이트 뽑아서
빛이 여기저기 받는 그런 투명한 물질? 이기 때문에 되게 불규칙해요. 그래서 좀더 얼음을 그리는 거를 어려워하시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아, 내 마음대로 칠해도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떻게 보면 또 생각을 좀 바꿔서 하면 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익숙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얼음을 이렇게 확대해서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우리 체리를 칠할 건데, 체리는 잉크, 테크니컬 펜, 여기 체리 색깔을 선택해서, 체리는 굉장히 매끈매끈한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쭉 따놓고 색깔을 끌어옵니다. 기초에서 배웠죠. 이렇게 체리 부분을 일단 체리의 베이스가 되는 이 레드를 먼저 명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색깔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체리의 어두운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체리의 어둠을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만 칠해놔도 우리 블렌딩하면 다 정말 예쁘게 완성된다는 거 이제 아시죠? 이렇게 중간 과정만 보면 이게 정말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다시 레이어 1로 돌아가서 제일 앞, 네 번째 색상. 네 번째 색상을 누르고 얼음의 어두운 면들을 잡아주는데 스케치는 꺼볼게요. 얼음에 어두움들이 되게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블렌딩을 하다가 색이 많이 없어지면 그때 색을 다시 껴넣으셔서 하는 게더 나을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어두워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얼음의 위치를 잡는 용도로 이쯤은 얼음이다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다시 체리로 돌아가서 체리 꼭지를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밑색은 이 정도로 끝낼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손가락 툴 사용해서 블렌딩으로 자연스럽게 양감을 잡아주고 묘사하는 것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끝내놔 주세요. 안녕!